이제 1, 2차 가처분 인용 판결을 좀 참조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 가처분 인용의 결정적인 이유는 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른바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규정해놓은 당헌당규의 규정에는 비상상황이 무엇이냐 예. 그 의미가 비상상황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달리 규정해놓은 게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당 지도부 국민과 당원에 의해 직접 선출된 당 지도부를 물러나게 할 정도라면 이게 완전히 그 작동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법원이 해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건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왜냐하면 니네 당원당규상 최고위원 거리되면 뽑으면 되잖아. 그냥 보궐하게 돼 있잖아. 응. 전국위에서 보궐해서 다시 뽑으면 되잖아. 그거 왜 안 하고 갑자기 비상상황이래. 그래. 여전히 당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인용을 해줬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때 당시에 무슨 이유를 들었냐면 야 생각해보자. 국민과 당원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를 일부 전국위원들이 그것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그렇죠. 전국위원들이 자기들끼리 꾸짝꾸짝 모여가지고 날려? 그거 이상한데? 왜냐면 야 그거는 그 헌법이 정한 헌법 제8조가 정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잖아. 정당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헌법이 명시해서 그 의미는 당원에 의한 저기 운영이어야 되잖아요. 당원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는 건데 네. 당원이 직접 뽑은 당대표를 니들 마음대로 일부 힘 있는 그 당원 일부가 막 날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정당 민주주의가 아니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헌법에 위반돼. 네. 그 두 가지 사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보니까 걔는 이제 그 과정 이후에 이른바 국민의힘이 당원 개정 절차를 밟아서 야 비상 상황이란 이러이러한 경우야. 그래갖고 지들끼리 정했지만. 예, 네, 그래갖고 당원 당규를 바꿔서 그냥 비상 상황의 의미를 아예 명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최고위원 3분의 2가 사퇴, 그러니까 거리되면 거리가 되면 그때는 비상 상황이어서 비대위로 구성하도록 아예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명시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번 그 가처분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들이 정한 당원 개정 절차를 규정에 맞춰서 다 밟았어. 그러니까 절차 합법은 돼.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볼 때 아니 그 정도 거리라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그 정도의 정당 자율성은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번 가처분 재판부의 판단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뭐 예를 들면 비상상황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번에 당원 개정으로 해소됐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충분히. 네. 근데 두 번째 당원 당규 여부를 떠나서 당의 운영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를 규정한 헌법 제8조를 원래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직접 선출된 당대표, 국민과 당원이 직접 선출한 당대표를 비대위 구성이라는 걸로 사실상 비토시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강제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게 민주적이냐? 그 당원 당규가 어떻게 그러면 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당원 당규를 바꾼 것 자체가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왜냐면은 전체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가 더 상위 개념이냐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권한이 있는지. 근데 예. 그거 당원하고 뭐 이런 걸 바꾼 것들은 전체 모든 당원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위에서 바꿔서 상위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모순점이 생기는 거고 다만 이런 모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안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안에서 다 토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처분으로는 내가 일단 이 정도면 못해주니까 이 정도면 많이 했다. 나도 이 정도면 많이 했다. 본안에 가서 다쳐서 뒤집어지면 그래봤자 뭐 실익은 아니 근데 뭐 저 맨날 그 법률가를 뭐 정의로운 법률가를 자처하는 한동훈 장관은 뭐 합니까?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발언법조로 운영되는 정당이 있으니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세요 좀. 그런 짓은 안 하죠. 이렇게 반헌법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진짜 그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헌법에 반한다라고 한 그 방법 그대로를 지금 계속 취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전형적인 위헌정당인 거죠. 그럼 해산 심판 청구해야죠. 그런 부분을 자꾸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을 당원권 정지한 거 진짜 야비하지 않습니까? 전용구 변호사님. 아, 너무 야비해요. 야, 이
출당이나 제명을 하게 되면 나가서 당 만들까봐. 만들거나 공격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1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일 겁니다. 왜냐면 지난 7월이었죠. 7월에 이제 6개월 정지를 했죠. 그렇죠. 정지를. 그래서 이제 1월 달이면 원래 끝나는데 그렇죠. 1월에 여기에서 지금 1년을 연장시킨 거예요. 내년 2월. 예. 내후년 2월. 예, 1월. 그러니까 1월. 예, 예. 내후년 1월. 1월이요. 이렇게 되면은 또 뭐가 걸리냐면 총선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총선 앞두고 3개월 정도 전쯤에 대부분 당들이 그때쯤 돼서 이제 공천과 관련된 거라도 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원권이 그때 살아있어야 출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어떻게 하냐면요. 그 권리행사 기간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보통 선거일 한 두 달 전? 그 전을 기준으로 딱 잡고.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7월 1일인가 그걸 딱 잡았기 때문에 네. 그 당원권이 없는 분들이 그때 투표를 못했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리행사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몇 달 동안,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몇 회 당비를 납부했냐, 그거를 보통 정해요. 우리는 6개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보면 4.15 총선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4월 9일 총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총선이니까 그러면 거기로부터 한 두 달 전을 잡으면 한 2월쯤 되잖아요. 2월 9일 됩니다. 예, 네, 2월쯤 되면 2월쯤으로부터 3개월 당비 납부 실적이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돼. 주거택견화도 안 돼요. 근데 요거는 또 개정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지금 여지를 열어두는 거예요. 너 나가서 계속 내부 총질을 세게 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그 수위를 정해놓는 거죠. 적당히 너 하는 거 봐서 노원에 한 번 더 나가게 해줄 수도 있어. 라는 거를 은연중에 살짝 그러는 거죠. 지금 이 변호사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각 당들이 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 영입 인사를 데리고 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급하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주거택견화. 맞아요. 급하게 대부분 그렇죠. 선거에 임박해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여지를 열어놓기는 한 거죠. 김병민은 아예 대놓고 자백을 했고 전주에는 아주 묘하게 얘기를 했는데 김병민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너의 태도가 그렇죠.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전주에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 내용이죠. 네. 와가지고 무뚝구덕. 그리고 무뚝구덕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 지지층 데리고 와. 너 지지층 좀 있잖아. 그거 빨리 국민의힘으로 데리고 와. 그리고 항복해. 이 얘기죠. 그런데 그럴 때 항복하면은 그거는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죠, 당연히. 네. 이럴수록 뭐, 좀 더 강하게 나가야죠. 이준석 본인은 지금 여기서 뒤로 물러났다가는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서 끝나는 거죠. 네. 마감하는 거고, 여기서 한번 어차피 지금 계속 갇혀보는 지금까지 왔을 때에는 칼을 빼들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서 조금 더 한번 결정을. 그러긴 지금이 적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을 향한 20대 청년들의 지지는 지금까지 보여준 이준석이 그 태도에 기반한 것이지 그걸 자기의 원칙을 버리고 무너뜨리면 그 지지층이 어차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20%로 떨어졌지. 그리고 완전히 헤매고 있지. 대통령실 정비 안 됐지.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냥 치고 나가면 스타가 될 것 같은데. 치고 나가시라고. 응원해 드릴게요. 아니 저는 뭐 굳이 지금 아니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면 뭐 선거에 임박해서 벌어질 때가 더 이제 그 돌이킬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명분이 안 생길 수 있잖아. 아니죠. 명분이 생기죠. 네. 왜냐면 굳이 안 해주니까. 출마를 해야겠는데. 아 굳이 안 해주니까. 네.